사육반 사진인데 일반인 치고는 좀 많이 키우세요. 보니까 한 20마리 키우신 것 같은데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23세 여자입니다. 오, 여성분이셨군. 그래서 사육 환경이 이렇게 좀 깔끔한 거였군요. 어쩌다가 레오파드 한 마리 데려왔다가 이제는 모든 파충류를 너무 좋아해서 방 하나 전체를 내어줄 만큼 빠지게 되었네요. 야, 제대로 조이셨네. 축하드립니다. 방 하나 뺏기셨네요, 파충류한테. 아니, 심지어 여성분인데 방 하나를 파충류의 통째로 넘겼대요, 지금. 자, 레오파드 개콘 21마리 키우고 크리스티드 개콘은 6마리, 비어디 드래곤 2마리, 블루통 스킹크 1마리, 페테의 개콘 1마리, 볼파이톤 2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 시대의 모양처. 조져 놨네요. 아, 박천희님 여자친구분이세요. 아, 커플이 영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좀 특이한데, 샵에 커플이 들어오면 원래 둘 중에 하면 얼굴이 썩어 있어. 남자친구 얼굴이 썩어 있던지 여자친구 얼굴이 썩어 있던지. 왜? 그 말은 즉슨 하면 끌려온 거지. 커플이 두 분이 같이 좋아하는 케이스가 좀 드물어요. 최악의 데이트 코스. 아, 4개월 만에 파충류 두 분 다 빠지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조지셨네요. 일단 사육 환경 너무 깨끗해요 지금. 아, 저는 뱀이 좋아서 했고 오빠는 동화뱀을 좋아해서 얼떨결에 취향이 맞았다. 천생연분이시네. 아, 지갑도 같이 조지셨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비어디 드래곤 두 마리 아직 베이비네요. 비어디 드래곤은 이때 진짜 귀엽거든. 밥 먹을 때도 냠냠냠냠냠 이렇게 먹잖아. 크고 나면 이제 뭐 그때부터는 뭐 거의 짐승새끼 수준으로. 아니, 농담입니다. 얘들이 키우는 맛이 진짜 좋아. 장점이 너무 많아요.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이마어마하게 싸고 막. 아,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우, 그래, 환경도 너무 이쁘고 깔끔하다. 아, 볼파이톤은 이렇게 두 마리 키우신다고? 오, 이렇게 키우신다. 근데 이거 컨셉인가요? 컨셉은 아니겠죠. 지금 사육장에 똥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 아, 매일 청소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게 사진을 찍는데 바닥재가 너무 깨끗해 애들이. 아우, 너무 깨끗하다 환경. 박수. 파충류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키우셔야 됩니다. 예. 아, 귀여워. 이렇게 깨앉고 있네. 아, 매일매일 물 청소해주신다고. 와, 변태인데? 변태는 저희 채널에서 최고의 칭찬이에요. 예. 아, 저게 물 청소를 매일 한다고, 진짜? 분무실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물 청소를 매일 한다고. 아, 인정하는데, 이 정도면? 오우, 깨끗해, 깨끗해. 아니, 개체가 이뻐야 되는데, 지금, 저는 사육 환경이 지금 꼽혀가지고. 아, 귀여워. 진짜, 사진 잘 찍으셨네. 페테일인가요? 아, 사진 좀 찍으시네. 이 컨텐츠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자분들이 확실히 좀 깔끔해요 환경은. 사연 주신 랑데이즈님 너무 감사하고, 남자친구분이랑 같은 취미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좀 부럽다 솔직히 말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반 좀 조지셨네요. 그래서 방도 하나 내어주시고 지갑도 조지셨고. 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자, 다음 분 한번 사연 넘어가 볼게요. 자, 귀여운 레오파드 개코 사진이네요. 여학생이시라고. 오늘 여자분이 신청을 많이 주시네요. 여성분들이 좀 사진을 좀 이렇게 감성샷을 잘 찍어보면 약간 인스타용.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충류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과연 평범한 여학생일까요? 자, 보세요. 자, 평범한 여학생이래요. 어디 봐서 평범한 여학생인데 이게. 아니, 그냥 여학생이라고 하면 인정하겠는데 평범한 여학생이래요. 평범한 여학생. 아, 평범이라는 범주는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동화뱀 앙뚜로 시작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면서 개체들을 늘리고 메이팅까지 시도해서 귀여운 백숙이 애들이 태어났어. 세상에 그런 기쁨인 줄 몰랐네요. 파충류가 저에게 자랑거리이자 제 전부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랑거리라고 하시는데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아우, 레오파드 개코는 또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 웃는 도마뱀이라고 해서 되게 인터넷에서 퍼지는 바람에 레오파드 개코가 한때 되게 인기가 많아진 적이 있었어. 파이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귀엽네. 확실히 좀 감성샷이야. 아, 귀엽게 혓바닥 내미는 사진도 잘 찍어주셨네. 수에 찬 듯한 눈빛. 레오파드 개코는 이 맛이.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다. 진짜 귀엽게 잘 찍었다. 도대체 뭘 찍은 거지 이거. 뭔가 좀 그 차량용 블랙박스 보면 사고 나기 전 영상 보면 이렇게 흔들려 있잖아. 죽기 전에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아, 미럼 영상 사진. 댄스 있으시네. 맞네. 이 뭐죠 이거? 약간 좀 무서워 보이는데? 공포 영화에 보면 귀신들 막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뭐 하는 걸 찍으시네 도대체. 약간 장난기가 좀 많으신 분이네 이분이. 아, 스파이더맨. 아, 스파이더맨 에일리언 부들 수 있어. 광배근자. 지금 여기 키친타월 보이나요 이거? 이 키친타월? 이게 파충류 키우는 사람들은 다 있어 이런 키친타월. 손 뻗으면 이제 잡을 수 있게.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 아, 백스크린이 있다.
아, 개체 보세요, 개체. 아직 개체 자랑하라고 보여주고 있다. 백스크린이 이쁘다고 하네. 또 꼭 저런 사람이 있어. 일단 평범한 여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아, 일단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삶 되시길 바라고, 일단 뭐 평범한 삶은 이미 조지신 것 같으니까,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아, 열심히 많이 키우세요.